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일요일날 형님이 놀러오래가지고 잠시 왔습니다. 오늘은 쌈반으로 아주 변이 예쁘게 생겼고 황산반으로 잘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요거는 한 11cm, 12cm에 0.8 정도 되겠네요. 지금 탄력받고 있어서 아주 종자가 좋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이거는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이고 요게 작년에 한쪽 받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렇게 멋지게 광엽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크기는 한 10cm 정도에 넓이가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변이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무늬도 깊고 아주 예쁘게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산에서 이런 걸 딱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황산반입니다. 입변 황산반에 사이즈가 한 0.8 넓이가 0.8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황색에 첨화액도 한번 보십시오. 변빵이 끝내줍니다. 이런 산반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고 소멸이 안되고 무늬가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우수한 종류입니다. 가격도 하드합니다. 이런건 한 다 종료촉이 돼가지고 달았고 정식에 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고 황산반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고 보통 일반 산반들은 무늬가 소멸이 되는데 소멸이 거의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남아있는 황산반들은 굉장히 귀한 종자들이니까 잘 보고 나중에 또 마음에 드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면방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이쪽에 뭐 하나가 올라오는데 꽃대 같기도 하고 지금 지나는 너무 시차는 아닌 것 같은데 꽃대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꽃대를 한 번도 먹겠는데 이게 물진 산바나가 또 피면은 또 대박 나겠네 이거. 자,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에 예쁜 난초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